네, 여러분, 또 다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카페 가서 영상 편집 좀 하려고요. 편집을 안한지좀 돼가지고 오늘은 막 엄청 꾸몄다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후안쿠 뭔 느낌이신지 아시죠? 이런 이거는 그 Jot Fear 나이마켓에서 산 탑. 그러면 카페로 갈까요? 나 진짜 너무 많이 탔어. 이렇게 보니까 탄게 확실히 느껴진다. 어머머머. 많이 탔네요. 네. 일단 가볼게요. 마트 쇼핑 중입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인다. 7 같으면 74, 280, 280원인가? 74, 그치? 헉, 세상에 이렇게 밥을 받나? 신기해. 맛있겠다. 나중에 이런 데 와가지고 사도 되겠다. 모찌다, 모찌. 나 모찌 좋아해. 모찌 꿀 한 번. 아, 걔 꿀 살걸, 그때. 꿀 안 파나, 이런데? 좀 볼까? 저게 모찌 꿀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제일 싸네, 이게 37. 한 천 얼마네, 천 얼마. 이거랑 그 모찌 하나 사 어때? 제가 저번에 왔었을 때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말린 딸기인데 엄청 맛있어요. 28바트밖에 안 해, 하나에. 그래서 이것도 담아볼게요. 이거 진짜 저 이거 완전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시죠? 근데 맛이 또 엄청나나? 뭐가 다른 거지? 태국어로 적혀있어서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덜 매운 것 같아요. 딱 봐도 빨간색이니까 매운 거고 난 이걸로 하겠어. 운동 다 하고 스타벅스 왔습니다. Always. 먹고 있었지만 찍습니다. 맛있겠다. 와우, 코쿤카. 마사지 받고 왔는데 너무 시원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안녕. 지금 저는 네일 받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뭔가 태국에서도 한번 네일을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연장도 하고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 시암 스퀘어 근처인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도 그랩바이크를 타고 갈 예정이고요. 그랩바이크 진짜 너무 재밌어요. 뭔가 밤에 타면 더 감성 있고 그 낭만적이고. 아무튼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받으러 왔습니다.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I want to do extensions with these nails. Okay. 짠. 너무 예쁘죠? 끝! 예쁘죠? 밖에서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홍해 같은 느낌. 그런 거 너무 귀엽네요? 재질이 별로긴 한데 너무 귀엽다. 귀엽다. 꽃가옷이네, 꽃가옷. 괜히 꽃가옷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 이거랑 비슷하네, 지금 입은 거랑, 그치? 또 하늘색 너무 이쁘다. 근데 이게 약간 크롭, 약간 좀 쫄티처럼 달라붙었으면 좀 더 핏이 이뻤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지금 안 달라붙어. 패스. 오, 여기 뭐지? 나 이거 사고 싶어. 너무 세상이. 찾았다. 여기가 내 세상이다. 하나 사야겠어. 디지털 카메라 하나 사고 싶었는데 나 좀 신났어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제가
지금 코감기에 세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콧물이 계속 나고 이제 코도 아프니까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방콕 마지막 날인데 새벽 비행기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나게 마지막 날까지 놀다가 이제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점심 먹고 와다룬 갈 거거든요. 와다룬 갔다가 기타 등등 할것 같습니다. 콧물이 너무 많이 나. 어떡해? 갑자기 코감기 걸려가지고 죽겠네요, 진짜. 코감기는 진짜 오랜만에 걸리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뭔가 휴지를 달고 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밥 먹으러 왔어요. 왔습니다. 왔고. 와. 진짜 귀엽다. 털색 너무 예뻐.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공항에 왔고요. 아침에 얘기했다시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바람에 이제 왔고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고요. 지금 시간은 2시인데 비행기가 새벽 3시 45분이라서 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국에 갈 거예요. 그러다가 전또 다시 태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태국이랑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할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태국 브이로그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한국 브이로그에서도 만나고 또다시 뭐 여행 브이로그나 태국 브이로그나 싱가포르 브이로그나 등등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